왜 이렇게 위축이 돼 있어요? 응? 자신감이 없네. 아, 요새 좀 아이들 문제로다가 조금 많이 조금 힘들어요. 본인이 힘든 거 아니고? 아, 저도 힘든데 아이들 때문에 더 좀 많이 힘들어요. 어. 제 몸도 많이 안 좋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남자 아이들인데 계속 말썽을 피우니까 걔네들 때문에 이제 계속 지금 진짜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막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랬는데 이제 2주 전까지는 심하게 좀 싸웠어요. 큰 아들하고 그 쌍둥이 첫째하고 좀 등치가 좀 커가지고 지금 고1인데 키가 한 거의 한 170, 180에 가깝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등치로는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근데 이제 아빠로서 이제 조금 저기 하고 그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부닥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시는 일은 지금 그냥 없어요. 장애인 수급자라서 이제 나라에서 도움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큰 딸이 이제는 직장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딸이 좀 보태고 해가지고서 지금 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시는 일이 없이 집에만 계시니까 온 신경이 지금 애들한테만 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니까 큰 딸은 성인이니까 또 자기가 할 일 자기가 다 하는데 이 쌍둥이들은 지금 말도 안 듣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뭐 나가서도 그냥 금요일날도 나갔다가 월요일날 이제는 저녁에 하교하고 들어왔어요. 3일 동안을 갔다가 밖에서 자고. 너무 애들을 막 이렇게 가둬두려고 하니까 애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다 저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아빠가 애들을 막 이렇게 다그치시는 것 같아.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는 요구 아닌 요구가 네 가지를 요구했어요. 일단은 청결, 잘 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서로 좀 안 싸우는 거, 자기네끼리 좀 투닥거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는 자전거 탈 때 안전모스 좀 써달라. 재작년에 큰 아이가 자전거 사고를 크게 조금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두 번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는 저는 이제는 자전거 조금 제가 타는 건 조금 애들 것보다 작지만은 그래도 안전모스 꼬박꼬박 쓰고 타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저기 하고 또 지금 타는 자전거도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경주용.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잡는 그런 식으로다가 그걸 타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는 아이하고 조금 심하게 투닥거려 가지고서 조금 양쪽 골반도 지금 많이 아프고 또 이 왼쪽 엄지손도 조금 많이 좀 부러진 건 아닌데 지금 통증이 지금 한 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제가 왼손잡이다 이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그 안전하게 이렇게 저기 뭐 지지대를 갖다가 주셨는데 일을 하려면은 이걸 빼고 해야 되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힘도 안 가고.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저기 괜찮아질 수 있다면은 부모로서는 뭐든지 다 해야 되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 책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조금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게 없나 해가지고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아, 애들하고 소통을?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은 그냥 알아서 다 잘 크겠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아이들이 그리고 위험한 거를 던져주고 그거를 걱정하고 있네. 지금 저는 이제는 부모로서 그러니까 말은 다 들어줘. 애들이 얘기하면은 해줄 거는 다 해줘. 근데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해주고서 걱정을 해. 지금은 아무것도 제가 안 해요. 방도 지금 어지럽힌 그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걔네가 어지럽거나 이렇게 저 이렇게 벌려는 거를 제가 손을 안 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조금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르다가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또 뭐 치라 그러면은 보통 한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그냥 막 오시고 모고 쓰레기고 모고 음식 먹은 쓰레기고 그게 다 방에 그냥 다 널려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날파리도 생기고 막 그런 실정이거든요. 네, 아빠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이 심하다. 저는 그거예요. 조금 이거는 모든 부모들이 다 할 수 있는 걱정이에요. 사실 그렇잖아. 너무 안 하니까요. 근데 너무 걱정이 많아. 지금 문제는 이 지금 본인이 문제야. 본인이 마음을 좀 내려놔야지. 물론 부모 마음이 다 똑같겠지만 어? 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고 자전거를 타면서 위험하다고 걱정을 하는데 지금 뭐 브레이크도 안 잡히는 위험한 거를 던져놓고서 그걸 걱정하면 안 되지. 걔네들이 그걸 한 거예요. 처음에는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였어요. 근데 다른 자전거로다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결단력이 없어요. 끌려간단 말이야 애들한테. 근데 끌려가면서 걱정을 하면 어떡해? 응? 그게 뭐... 아니면 자전거 이렇게 걱정되면은 내다 던져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지금 머리를 두 번이나 열었다 했는데 그거를 다시 주고서는 이렇게 걱정을 하면 어떡해. 그런 결단력도 없잖아. 끌려간다니까 지금 그런 애들한테? 얘기도 했어요. 자전거가 위험하니까 조금 타려면은 안전모 좀 쓰고 또 브레이크 있는 걸로 하라니까 본인은 그게 편하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거 타고 나서 사고 한 번도 없었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근데 부모로서는 그게 납득이 안 가니까요. 왜냐면은 사고가 한 번 재작년에 당했으니까. 예. 그 사고를 당했으면 없애버려야지. 네. 아 근데 또 다시 주고서 마음을 졸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또 이제 해답이 없지. 무슨 해답을 저한테 얻으려고 왔어. 위험한 거 다 던져주고. 위험한 건 다 던져줘. 그렇고 결단도 없어. 근데 그거를 걱정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예 없애버려야지. 그러지도 못하잖아. 그렇죠. 부모로서 응. 그게 쉽게 그게 결단이 안 내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거는 또 개인 물건이니까 같이 살아도 그러니까 개인 물건이긴 하지만 아까 아빠가 그 얘기했잖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위험한 거 던져주고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 그냥 따라다닐 아이들이... 거예요? 자전거 타는 내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유일한 낙이. 응. 그럼 유일한 낙을 다른 걸 찾아주셔야지. 그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안 하고 뭐 자전거 이제는 뭐 분해 조립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런 건 좋은데 너무 이게 막 위험한 저기를 하니까 네. 내가 봤을 때는 아빠 이 아이가 아빠 말을 들어먹질 않아. 안 들어. 아빠 머리 위에 있어. 저도 그래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왜 힘겨루기를 해요? 내가 얘기는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지난번에 한번 엊그저께 그 다른 그 유튜브에다가 그거 점사 봤더니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사춘기는 한 중학교 때부터 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좀 문제가 좀 많고 그래가지고서 학교에서 뭐 담배 피다 걸리기도 하고 두 녀석이 다 그래서 뭐 제재도 받고 또 학교 안 가고 또 뭐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시설에도 들어가 있고 예. 그 나중에는 이제는 그 합숙하는 그 시설에 보냈어요. 근데 거기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일주일 있는 동안에 5일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금요일 날 와서 집에서 자고 일요일 날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딱 와가지고서 둘이서 와가지고서 일요일 날 4시경에 7시까지 귀가인데 4시에 보냈거든요. 근데 안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서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서 했더니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돌아다니다가 한 놈은 경찰이 좀 잡아가지고서 보호하고 있다가 넘겨주고 큰 작은 애가 이제 잡힌 거고 큰 애는 한 2시경에 지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안 갔다가 나중에 이제는 거기 시설장님이 이제는 신부님이신데 한번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서 2주 후에 이제는 다시 가가지고서 아이들 짐 빼러 갔는데 다시 해본다고. 아빠,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있잖아. 이렇게 해도 지금 들리지를 않아요. 뭐 아빠가 이런 에너지를 아빠한테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들어먹지도 않을 뿐더러 아빠가 방법이 틀렸어. 얘네들이 아빠가 어느 정도 아주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말을 들어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 막 움직여야 돼, 지금 막. 지금 엄청 움직이고 다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팔자 자체가.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은 그냥 막 다닌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못 다니게 딱 했어.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져 나가지.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결단을 딱 내려서 정말 없애버리던가 해야 되는데, 아빠는 그러질 못해. 응?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뭐 얘기를 한들, 이거 들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었다 이쪽으로 나온단 말이야. 지금 그럴 때 들리지도 않아. 아, 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들리질 않아. 아예 1도 안 들어. 얘네들. 아빠 얘기를. 응? 콧방귀도 안 껴요. 응.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자전거 있잖아. 자전거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보니까는, 뭐, 자전거, 뭐, 조립도 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 그 위험한 거를 다른 걸로 좀 돌려줘요. 그런 조립하고 하는 거로 방법을 아예 바꿔버려. 안 타고 다른 거를 하게끔. 글쎄, 지금 응, 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걱정은 되시겠지만, 물론 얘네들이 지금 사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발을 처음에 잘못 들이게 됐어. 아빠가 처음에 딱 강하게 딱,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이쁘다, 이쁘다만 하고 있었어, 어렸을 때. 응? 애들이 4살 때 엄마가 이제는 두고 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니까. 4살 그거 때부터 안쓰러워서 이쁘다, 이쁘다만 한 해준 건데, 거잖아. 예, 응. 그게 이제는 물론 모든 게제 책임이죠. 너무 오냐오냐 그래, 키웠으니까. 오냐오냐 해놓고 지금 와서 말 들어라 하면 누가 듣냐고. 안 듣지. 근데 이제 아이가 하는 말이 초등학교 때 맞은 게, 나한테 맞은 게 기억이 난다. 그때 생각하면은 화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빠는 한 번, 두 번, 세번 해가 화나는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10번은 아빠가 참는 사람인데 그 도를 넘었기 때문에 니들한테 아빠가 손찌검을 한 거다. 지금도 그래요. 안 치우려면 먹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 방법이 틀렸다고. 그치, 방법 하면은 자전거를 내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내다 들어서. 그 버리던가 아니면 다음에 또, 관심을 다른 데 예. 끌어주던가. 근데 그걸 다 못하잖아, 아빠가. 결단을 못 내린다니까요? 못 이겨먹어. 그냥 내버려둬요, 한 1년만.
1년 이렇게 놀다 보면은 철 들겠네. 어? 지금 이제는 학교는 그래도 잘 등교는 해요. 가서 공부. 그래, 학교 졸업은 해. 저기는 하는데, 이게 뭐, 공고라서, 특성화고라서, 이제, 그, 실습 위주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어 하죠.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니들 지금 공부가 어떻게 하는지는 아빠는 모른다. 근데 뭐 지금 뭐 실습 시간에도 용접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좋은데 집에서도 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가 먹었으면은 갖다가 설거지통에다가 담그고 그 다음에 뭐 일회용 같은 거는 헹궈서 그 앞에 다 분리수거 통이 있으니까 거기다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옷은 벗어가지고서 난장판 만들어 놓고 아빠는 그게 싫다. 근데 아빠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다른 집에서도 다 걱정하는 기본적인 거야. 근데 너무 안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얘네들 하겠어요? 지금 이게 버릇이 안 들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못 고쳐. 그 지금 지난달보다는 제가 이제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네, 내버려 그냥 두세요. 내버려 두면은 밥도 안 해주고 내버려 둬야 해. 해라 해라 하면 더 안 하는 애들이에요. 어? 그냥 내버려 둬봐 좀. 지금 뭐 저로서는 너무 답답하니까 왜냐면은 제가 뭐 몸이라도 성하면은 어떻게 할 텐데 진짜 지금 뭐 몸도 안 좋은 상태고 예. 뭐 그러니까 더 난감하지요. 그래 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신경을 이쪽에다 다 쓰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위 안 좋아요? 속 안 아파? 위가 아니고 이제 양쪽 골반이 지금 앉아 있는 거 불편한 거 같은데. 너무 아파가지고 좀 편하게 앉으세요. 다리 이렇게 앉으면 엉덩이 닿으면 아파가지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아니 괜찮아요. 예, 네, 편하게 계세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뭐 심하게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냥 큰애가 이제 많이 밀쳐가지고서 이제 오른쪽 골반이 이제 막 심하게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해가지고서 기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서 좀 처치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싸운 거예요. 아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역전이 됐어. 아빠가 이길 수가 없어 얘를. 힘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돼. 그쵸? 지금 상황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아빠가? 마음은 좀 아프고 힘들겠는데 저는 그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네. 그래. 같이 붙잡고 붙어버리면은 더 큰일 나요. 좀 두면은 알아서 네. 할 것 같은데. 지금 막 씻던지 정리 안 하던지 그거는 이제 상관을 안 해요. 얘네들이 네. 냄새 나면 씻어. 근데, 여자친구들이 없어서 안 씻는 거야. 생기면 씻어요. 내버려둬. 사춘기니까. 아이, 진짜. 외박하는 거. 네. 아니, 지금 외박, 집에 지금, 재미가 있어야 들어오지. 지금 코로나 시즌인데, 남의 집에서 두 녀석이 같이 그 집에서 3, 4일씩 잔다는 게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또 그 부모도. 지금 내쫓 가라고 잠깐 이따 가는 건 괜찮은데 자고 간다는 거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나 같아도 누가 와서 잔다 그러면 남이 와서 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은 가세요 하고 이렇게 할 판인데 그쪽 부모들은 지금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왠 줄 알아요? 얘네들이 있잖아. 아빠한테 되게 막 한단 말이야. 어? 근데 밖에서는 아빠 생각보다 예의 있어, 애들이. 네, 그런 건 있어요. 예의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알아서 앞가림 다 잘하네. 왜 걱정을 해? 어? 그냥 걱정 안 하고 좀 그냥 둬봐요. 어?
너무 너무 막 이렇게 싸고 있어. 좀 한꺼풀 내려놓으면 안 되나? 그럼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냥 거의 신경을 절반 이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뭘 먹던 말던 그냥 뭐 입던 말던 뭐 제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야. 집안일 그냥 기본적인 것만 그냥 밥통에 밥 해놓고 그냥 뭐 반찬 조금 만들어 놓고 국 만들어 놓고 그냥 청소만 하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이제는 잔소리를 조금 안 하는 편이에요. 이제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잔소리 억압하면은 튕겨 나가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알고 있잖아. 그렇고. 그래서 막 진짜 막 경찰도 부르고 막 별일 다 있었어요. 저희 3월 달도 그래가지고서 막. 그러니까 아빠가 하면 할수록 얘네는 더 큰 일을 치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좀 마음을 비우시고 조금만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튕겨져 나가기 전에. 그래도 아빠 앞에서는 그냥 막 해. 왠 줄 알아요? 지금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 해갖고 아빠가 만만해져 버렸어. 알죠, 그거? 네, 지금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만만해져 버렸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너무나 다행인 게 밖에서는 안 그래. 그 작은 애는 조금 큰 애보다 한 단계 수준이 낮아요. 복종하는 게 조금 그래도 한 서너 번 얘기하면은 들어요. 근데 큰 애는 내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막 그냥 넘어가니까 지 맘대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 2, 3일 된 먹은 게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좀 치우자 하니까 뭐 그 큰 덩어리만 갖다가 하고 얘기한 게 내가 지금 그 방에서 지금 날파리 나오고 벌레 나온다. 거기서 나오면은 온 방에 다 퍼진다. 요 집에 다 퍼진다. 우리 집만 퍼지는 게 아니고 남의 집까지 피해를 간다. 그러니까 조금 앉은 자리는 조금 깨끗하게 좀 해줘라. 그럼 여기 너만 사는 거 아니니까 누나도 살고 아빠도 살고 니네도 살면은 다 같이 깨끗하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만 이렇게 언성 안 높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딱 드는 게 아니고 한 너댓 번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치우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뭐 큰 덩어리만 그냥 아빠 제 생각에는 너댓 번도 아빠가 많이 참다가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서 좀 다정한 얘기를 해봐. 왔어 뭐 이런 반겨주는 그런 멘트를 좀 날려봐요. 그럼 변할 것 같은데. 굳이 이 틀어진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얘는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빠가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 애들을 고치려면.